2014년 5월 28일 저는 장성요양병원 화재현장으로 출동했으나 21분에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소방관으로부터 화재현장에서 아버지 이름을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게 사망자 명단에 있는 그의 아버님의 존함을 전하며 제 가슴은 정말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큰 우리 모두의 아버지, 자식밖에 모르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부모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잃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저희가 온전히 부모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꼭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온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늘 애써주신 세월을 뒤로하고 당신의 부모님이 홀연히 떠난다면.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1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아들들, 딸들을 모두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모습과 쓰러져 계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자식된 도리로 최대한 빨리 구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분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누워있는 사람, 퇴폐를 하지 못하는 사람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연기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멀리에서도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면 우리는 어디든 달려가 온전히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온전합니다.